일반 유물 보상을 획득합니다. 저금통. 로데 엔티 USB 맞을걸요? 화염 장벽 화장 타이밍 망했네. 드로우 적당히 좀. 타격 수비 오인패 없음. 오인패 필요한가? 정확히 어디다 쓰는 거지? 이도류 예약분. 음향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내가 뭘 알겠어? 집에서 게임만 할 줄 알았지. 이도류 격돌 약분이면은 약분 정도는 집어 갈 만하지 않을까. 엘리드 기적의 강 다박치기 대학살 절대적인 힘 금강저 금강저 약분 대학살 대검 파열 소용돌이 소돌각인가? 소돌 진짜 오랜만에 집는다. 다 갖다 버렸었는데 소돌은 쓸모가 없어. 절단 마렵다. 천둥 소돌 얘네들 잡으려고 소도를 가져왔지.
하지만 안 나왔지.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보스방에서는 파워포션이 낫겠지. 혈류 파열 몸풀기. 뭐야? 파워카드가 왜 있다고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한계 돌파, 재물 화형, 세 개 다 좋은데. 그중 제일은 재물이니라. 약분 몸풀 한돌. 재물 미만 잡. 아귀저금통 배달원 외형질 소름. 초커 간다. 저금통 박살. 돌 왜 이렇게 약하냐고. 세트 메뉴 난기. 난기면 뭘 먹는 게 정답일까? 아이고 난 관극복. 아이 헤드 쓰리가네. 쓰레기엔. 급성 꿈.
신성? 신성, 신성. 꼬혈압. 꼬혈압. 마입하십시오. 재물량 몸풀기사 어디가냐. 꿈잽이 아, 펜촉 올렸어야 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인쇄장 부메랑 칼날 머미손 머미손 축하라니 미니재물 하나 둘 셋 하나 키가가 안 나오지 펜촉 이 있네 힘포션 먹고 아니 공격 포션 먹고 소돌에 잘 넣으면 킬각 나오지 않을까? 타격 부칼 펜촉 소돌이면은 몇 데미지 나와? 펜촉이면 킬각 나오겠는데? 지금 아니 포션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보아야 되는데 타격을 쓰면은 14 데미지니까 98 요게 32 곱하기 3이니까 킬각이 안 나오네 대학살로도 안 나오나? 대학살로도 안 나오네 한계 돌파
서순. 육압. 육압. 받으리라. 무감각, 어퍼컷, 완타, 무감각, 영체화. 영체화 괜찮을 것 같은데. 흠이, 핸드가 왜 그래? 단계 돌파는 열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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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아, 유물을 이딴 걸 주면 어떡해. 답은 초카 타락이다. 그냥 세 장으로 타격이나 지울까? 블리트는 조지고 왔고, 지울 것도 딱히 없네. 근데 지금 최대 세력 쓰레기 돼서 타락 별로 쓸 일 없음. 아니, 타락이란다. 그러면 그릇으로 올리면 되나? 세력이 너무 낮아서 사신 쓸 일이. 세신. 개시색. 산특 개시의 소돌승.
신성 타락타. 포 정도 먹으면 되나? 으아, 대학살. 신성 강화장. 타락도 강화하고 싶, 신성 강화했구나. 열쇠 먹자. 한 개 돌파, 두 개 돌파. 쪼개는 가면 주판? 주판은 드로우 없지 않나? 주스 사 먹을까? 지우기가 애매하네. 초커가 그렇지. 아니, 화상 박치기. 타락발이 야, 힘을 왜 이거밖에 못 올려. 아, 되는 건데.
신성 영세와 다 밑에서 뭐 하는 거야? 약분이 약분에 쓸 뿐. 상태 이상 대비도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됐어. 맹고 체력 복구했다. 무장해제 충격파 중에 뭐가 더 방어도를 많이 먹을까? 킹갓파가 더 많이 주지 않나? 농팽이 농팽이 아, 바리케이드지.
달팽이 3종 디버프 진짜 세는 영체화 강화하는 게 제일 낫겠지. 아니면 자고 최대 체력 올릴까? 꼴랑 최대 체력 2 보는 거보다는 무감각 영체화 바리케이드 한계 돌파 충격파 이런 거 강화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제 나오는 전투들은 영체가 다 쓸 것 같고. 전등 진화 뭐 사실 전등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진화사가. 아씨 어렵네. 진화 어포다. 근데 어포는 초코라서 포션도 좀 크지 않네. 그냥 어포 먹을까? 어포는 괜히 말릴 것 같은데. 제거할 것도 딱히 강타 정도 제거할까? 근데 강타 없으면은 충격파가 만에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뭐에 이딴 게 다 있냐. 인공물을 몸풀기에 쓸지 취약 막을 때 쓸지 생각해야 되는데. 취약 막을 때 쓰는 게 낫겠지. 이거 맞아. 저거 봄.
해치워너 심장 허접세 약분 한돌 소돌 으더 맞으면서 올라가지고 3000점도 안 나오네.